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바뀔 수 있죠. 현재 환경에 구속되거나 사로잡히거나 갇혀버리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요. 여러분의 현재 환경이 어떻든지 그건 현재의 상황에 불과하고 현재의 상황은 끌어당김이 작동 원리를 활용하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은 올바른 생각의 힘을 온전히 인식한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이죠.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면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욕망은 우리와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기대는 그것을 우리에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과거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현재 돈이 얼마 없거나 원하는 배우자가 곁에 없거나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현재 상태를 보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정의한다면 앞으로도 그 이상을 얻지 못할 암울한 운명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셈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기분이 짜릿해질 상황으로 바꿔서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대로 상상할 때 그날 생긴 주파수들을 청소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와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습니다.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 중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죠.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곧 그것이 참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한 사소한 행동에 아내가 정말로 고마워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질까요? 더 잘해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기가 관건이죠.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감사하기는 끌어당김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훈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을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사실과 기타 감사해야 할 모든 일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어나 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끝날 때쯤에는 고맙습니다를 100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는 대신 그날 하루를 위해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언해 보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보다 멋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면 먼저 의식적으로 하루를 창조하는 일부터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이 숨겨진 핵심이죠. 월러스 워틀스가 1910년에 써서 우리 인생을 바꿔준 책 부자가 되는 과학에서 보면 감사하기라는 부분이 가장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공한 대가들은 대부분 모두 감사하기를 활용하죠.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마움을 느끼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에 고마워할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고서 내가 원하는 차도 없고 내가 바라는 집도 없네. 내가 원하는 배우자도 없고 게다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하지도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원치 않는 일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고마워할 일이란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미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뿜는 생각과 감정이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질투든 불만이든 부족하다는 느낌이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더 많아지게 할 뿐이죠. 이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차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금 몰고 있는 차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 우주에 전송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고마운 생각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거죠. 고마움을 수신 주파수로 맞춰놓으면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우리에게 흘러올 통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낸 것일까요? 바로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그 공로에 고마움을 표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을 하기 위한 창조 과정을 위해 원하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일에 정말로 행복하고 고맙다 라는 내용으로 모든 문장을 시작해보세요. 소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고마워한다면 우주에 강력한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호에는 여러분이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치
하루가 이미 지나간 것처럼 앞질러서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미리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원하는 그 결과를 계속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인다면 마법 같은 일들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끌어당김을 위한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예부터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이 가르친 방법이죠. 찰스 헤넬이 1912년에 쓴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에는 24주 동안 그림 그리기를 완성하는 훈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내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그릴 때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림 그리기란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듯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인데요. 생각이 집중된 만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되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그 강한 파장을 우주에 내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신호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발명가와 그들의 발명품을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 형제와 비행기, 토머스 에디슨과 전구,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전화기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발명되거나 창조된 유일한 원인은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이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자 우주의 힘이 그 발명가를 통해 발명되도록 움직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밀을 알았던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철저히 믿었고 자기 안의 우주를 활용할 지렛대가 있으니 그걸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것을 보이는 차원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과 상상력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창조적인 사람들이 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언제나 오직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여러분의 손등을 바라봐 보세요. 피부색, 작은 반점, 혈관, 반지, 손톱, 모든 세부 사항들을 흡수해 보세요. 눈을 감기 직전에 그 손과 손가락이 새로 산 자동차의 운전대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든 후 실제로 눈을 뜬 후 어떤 충격을 느꼈다면 영상화가 잘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그리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기 때문이죠. 물질 세계는 단지 그 실제 세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림 그리기 기법으로 그 세계의 주파수를 맞춰서 실제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무엇이든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면 알게 될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을 발생시키는 건 그저 그림이나 생각이 아니라 느낌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걸 이미 갖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거나 사랑이 솟아나거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끌어당기는 힘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방법은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전념하고 믿으면 방법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은 우주가 관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가장 빠르고 짧고 조화롭게
꿈을 이뤄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에 맡기고 나면 찾아오는 결과에 놀라서 눈을 뜨지 못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법과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영상을 그릴 때 개입하는 요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느낄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있다고 믿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주의 신뢰와 믿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최종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그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끼는 거죠.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 기법인 것입니다. 이건 거의 매일 해야 하지만 지루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연습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행복하고 기쁘고 조화로워야 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누구나 영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영상 그리기는 모든 성공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마법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전자는 생활 방식을 습관으로 만들어 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마법이 일어나는 듯 보이죠. 이는 이들이 늘 끌어당김의 법칙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냥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늘 이 법칙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의심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방치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의심스러운 생각이 줄지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순간 곧바로 그 생각이 사라지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소망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존 아사라프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작동시킨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서 그걸 활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비전보드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죠.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끌어당기고 싶은 자동차나 시계 또는 꿈에 그리던 배우자 따위를 정한 뒤에 그 보드에 그림을 붙여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 보드를 올려다보며 상상을 했죠.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와 상자를 창고에 넣어두었죠. 그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 차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옮겨서 집을 사게 됐는데요. 이 집을 산 뒤에 1년간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전 집에 있던 물건을 모조리 옮겨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인 키넌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가 마침 사무실 문 앞에 몇 년간 포장해둔 상자가 하나 놓여있는 걸 발견했죠. 아들은 물었습니다. 저 상자가 뭐예요? 나는 비전보드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비전보드가 뭔데요? 아빠가 목표로 삼은 걸 붙여주는 게시판이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미지로 붙여두는 거지. 물론
6살밖에 안 된 아이여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직접 그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보았죠. 한 보드에는 그가 5년 전에 상상한 집 그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바로 그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와 비슷한 집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을 사서 수리해 놓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 집을 보고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압도되어 버렸던 거죠. 아들은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끌어당김이 법칙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상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고 회사를 세운 방법의 원리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아사라프가 했듯이 비전보드를 매일 눈길에 닿는 곳에 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얻었을 때의 감정을 느껴보는 거죠. 받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나면 그림을 떼어내고 새로운 그림을 붙여도 좋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죠. 자신이 원하는 걸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얻을 자격이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날마다 몇 분간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고마운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우주에 맡겨보세요. 이제부터는 우주가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